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인데요. 컨텐츠 이름은 오늘 수영 뭐 하지? 입니다. 자유수영 하실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바퀴수만 막 채우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. 오늘 수영 뭐하지?에서 소개해드릴 운동은 워밍업 세트로 아주 훌륭한 PKC입니다. PKC의 P는 풀, 팔동작. 케이는 킥, 킥. 그리고 C는 콤비.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윔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. 피케이시는 난이도에 따라서 워밍업 세트가 될 수도 있고 주 메인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오늘 워밍업 세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지 종목을 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는 것만 연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뭐, 본 운동 때야 자기 종목을 정해서 연습하는 거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, 네 가지 연법을 다 배웠고, 그리고 젖병자를 잊고 싶지 않다면, 각 종목 PKC를 워밍업 세트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PKC는 풀, 킥, 콤비를 집중도 있게 연습할 수 있고, 이세 가지를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워밍업 세트에 아주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. 나는 네 가지 연법을 다 배웠고, 난 수영도 잘하고, 난 체력이 좋아. 라고 판단이 된다면, 각 종목 PKC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그렇지 않고, 난 체력이 좀 부족하고, 내가 적폐평가를 다 하게 되면, 이건 워밍업이 아니라 메인 세트야. 라고 생각이 든다면, 나의 주 종목 하나, 그리고 기본 베이스로 자유형 하나. 이렇게 해서 두 세트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 제가 제안하는 PKC는 그냥 풀 한번 갔다 와서 막 쉬고 막킥 한번 갔다 와서 쉬고 이런 게 아니라 풀, 킥, 콤비를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기어들을 잘 챙겨놔야 합니다. 풀을 갔다 왔어요. 풀브이 올려놓고 킥을 해야 하는데 킥판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킥판 찾고 혹은 뭐 수영으로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풀을 해야 되는데 풀브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풀브이를 찾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기어는 항상 내가 보이는 곳에 아니면 내가 바로 손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PKC는 장비를 이용한 운동 혹은 워밍업이다 보니까 이게 편도로 갔을 때 장비가 엉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바퀴, 왕복을 기준으로 기어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. 뭐, 풀한 바퀴, 킥한 바퀴, 수영 한 바퀴, 이런 식으로요. 근데 내가 25m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면 왕복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50m에서 수영을 한다면 한 바퀴로 왕복하면 100m가 돼요. 그러면은 각 종목 4개를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m 곱하기 4개니까 1200m가 된단 말이에요. 이럴 때는 킥 25, 풀 25, 그리고 기어 두고 또 수영 100m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수영장 컨디션이나 나한테 맞는 컨디션에 따라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대신 기어가 엉키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 PKC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PKC 순서는 뭐 무조건 PKC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. 오랜 시간 지도해 본 결과 풀 하다가 수영으로 넘어가니까 팔 근력이 부족한 분들은 물을 정확하게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풀 먼저 하고 킥하고 그 다음에 수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. 물잘 밀어낼 수 있고 힘이 엄청 좋고 뭐그 PKC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뭐 KPC 순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 순서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혹은 수영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.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.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. 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. 나 오늘 뭐 하지? 근데 생각나는 게 없어. 근데 제가 오늘 PKC를 알려드렸으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자유수영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! 오늘 PKC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감사합니다.